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기 뭐야, 이번 글도 예, 조금 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글인데, 예, 호생불애라고 하는 사람이 물어 말하기를, 예. 악정자, 그러니까 맹자의 제자, 악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렇게 물은 거죠. 맹자가 하루되 말하기를 착한 사람이지, 그리고 믿어온 사람이지. 요딱두 가지. 예, 맹자도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이렇게 보면은 예, 공자도 그렇고 요즘 말로는 아주 임팩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중요한 핵심적인 점, 예, 그것을 딱 이렇게 드러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이거 뭐 아유 착한 건뭐 공자나 맹자는 항상 뭐 착한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고 믿어온 사람이다. 조씨가 말하기를 호생은 성이요 불애는 이름이니 제나라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제 호생불애가 거듭 묻기를 무엇을 일러서 선이며 무엇을 일러서 예, 신이라고 합니까? 불애가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선이라는 게 뭔가? 남한테 좋게 배려를 하는 거. 물론 이게 좋은 거죠. 그죠? 예.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 한번 던진 말은 예, 약속을 지키는 거. 예. 그게 이제 믿어움이죠. 예,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 예로부터 그런 걸 가지고 선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한 거죠. 예. 아, 근데 맹자가 여기서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욕지위선, 가히 하고자 바라고자 하는 거, 이 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글귀는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맹자가 한이 선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한 그 선과 신이라고 하는 예, 이와 같은 그 뭐랄까 조건 속에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가욕지위선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일러서 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인간의 욕망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있는 거, 귀로 좋은 소리 듣고, 코로 좋은 냄새. 이게 전부 다 욕구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그 성적인 거라든가, 부귀라든가, 공명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의 욕구잖아요. 근데 맹자는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성이라고, 성은 성인데, 예, 거기는 제한적인 거 있기 때문에 군자는 성이라 하지 않고 명이라고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이 욕을 인간의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구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대로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이것도 그럴듯한 해석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예. 자, 주자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천하의 이치에 그 선자는 예 가히 하고자 하고 그 싫어하는 것은 가히 미워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그 사람됨이 예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됨이 예 가히 바라고 싶으면서 예 바라고 그러고 미워할 수 없다면 예. 아, 저 사람을 가히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한 거죠. 이것을 일러서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 본성대로 추구하는 거, 욕구 충족하는 것을 선이라고 해석하면은 전체 맹자가 지금까지 말한 그와 같은 그 발상과는 대치되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사람됨이 누구나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아, 그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아, 미워할 수가 없다. 그런 좀 그런 것들 가면은
선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를 만하다 이런 소리죠. 예, 비교적 이 문자 이 주자의 해석이 예, 맹자의 의도에 적합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석 방법은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예. 유적이지위신이요. 이건 뭐 많이 나왔었죠. 나한테 있는 것,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믿음이다. 자, 보통은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건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도덕적인 개념이잖아요. 도덕률이죠. 그런데 맹자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떠한 그 갖추기 전에, 믿음을 갖추기 전에 내 자신한테 먼저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더 본질적인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대인관계에서만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훌륭한 일인데, 잘못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시적인 어떠한 그 행위일 수도 있죠. 여러분, 사기꾼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먼저 신뢰를 쌓은 다음에 나중에 등쳐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자기한테 갖춰졌다고 하는 것은 예,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이른바 예, 선을 모두 실로서 예, 요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실로서 예. 사실대로 두어서 이런 소리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악취를, 예, 싫어하는 것 같이 하고,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이게 뭐 여색이죠. 예, 이쁜 여성을 뭐 누구나 좋아하죠. 그리고 생선 썩는 냄새 맡으면 어떻게 되죠?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가히 미도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장자가 말하기를, 예, 인의 뜻을 두고 악이 없는 것, 여기서는 악이에요. 악이 없는 것을 선이라 하고, 자, 진실로, 예, 내한테, 나한테 선하게 하는 것을 일러서 신이다. 예, 자기 자신한테, 예, 자기 자신한테.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먼저, 예, 진실되게 하는 게 신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대인관계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당연히 신이지만, 먼저 자기 자신한테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 예, 이런 거라는 거죠. 가만히 이렇게 의미를 따져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현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그 말의 개념에 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충실지위미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단계로 나갑니다. 처음에 가역지선이요, 유적이지위신이요, 충실지위미요, 예, 충실이유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어라든가 맹자의 주자가 집주 가운데 보면 이 맹자의 이 말을 많이 인용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충실하다, 네. 가득 채웠다, 예, 가득 채운 것이 이른바 미다. 역행해서 그 선을 아주 열심히 실천해 가지고 충만해 가지고. 적실에 이르르게 되면은 예, 그 쌓임이 아주 그 실을 아주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아름다움은 그 속에 있고 바깥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미재기 중이 무대워. 왜? 저절로 바깥으로 드러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충실하지 않고 바깥으로 드러내기를 바란다면 그게 거짓이 될 수가 있죠. 예. 사기꾼도 그렇잖아요. 19번 잘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번 예. 등쳐먹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 해석도 해석이지만, 잠깐만 음미를 해보면, 왜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해보면, 아, 여기에도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충실하는데, 예, 충실해요. 그리고, 광희한 것, 아주 빛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라, 이게 대다. 예. 충실했는데, 그 자체는 미지만, 예. 충실하고 바깥으로 광희하다. 드러난 거예요, 완전히. 크다, 이런 소리죠. 화순 적중해가지고, 아, 이게 이제, 우리가 화순이라는 말 지금도 많이 쓰죠? 예. 화순이라는 말, 조화롭고 순종한다. 여러분, 순한 게,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 예,
주역, 곤계에 나옵니다. 곤계. 곤은 뭐죠? 땅은 뭐죠? 땅의 도덕은 화순이에요. 땅을 도덕적 개념에서 보면 화순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뭐에 대한 순종일까요? 땅은. 땅은 하늘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은 뭐냐? 자강포식이에요. 굉장히 굳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는 아무나 화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순이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화순이 중에 쌓여서 영화가 어떤 풍성하고 꽃과 꽃뿌리와 꽃이죠. 꽃 같은 것이 바깥으로 확 드러내서, 바깥으로 드러내서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어서 사지에 풍성해진다. 여러분, 영화가 발효한다는 게 바로 우리가 옛날 사람이 말하는 문장이에요, 문장. 우리는 문장이라면 시나 소설 이런 거를 하나의 범주로 넣잖아요. 다른 뜻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도덕이 우리 몸에 충족이 되어 있음으로써 그것이 뭐랄까, 교양미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문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고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문장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글 쓰고, 글잘 짓고 이러는 것도 문장은 문장인데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죠. 자, 그렇게 하고 몸에 나타나고 사지란 몸에 나타나고 일에 있어서 드러난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덕업이 풍성한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 불가가 더할 필요. 여기 덕은 뭐죠? 요거는 마음으로서 얘기한 거죠. 업은 뭐죠? 일종의 공덕으로서 말한 거예요. 실적으로서 말한 거예요. 일. 여러분, 결국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덕업, 상권이란 말 쓰잖아요. 그런 말, 덕업, 상권. 덕과 업. 이렇게, 요런 것도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현실적인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관념적,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만 한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사업에 이와 같은 것들이 도덕적인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 사업, 이거는 꼭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걸 떠서 자기 일상생활에서 드러난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덕업이 풍성해져서 이 이상 더할 게 없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전부 다 미나 대나 이렇게 발전된 거, 더 높은 단계죠. 가역지휘 선이요, 유저지기 지휘 신이요, 이런 식으로 충실지휘 미요, 충실이 광의지 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대의화지 지휘성이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대의화지. 크면서 변화시킨다 해서 변화시킨다. 크대 능이 변화시켜서 그큰 것으로 하여금 백성, 아이고, 이거 민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오자 같으네요. 요거 잘못 쓴것 같아요. 다시, 요거는 형용사인데, 다시 가히 그 자취, 볼만한 자취가 없어진다 소리예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흔적이 없겠습니까? 그죠? 왜 흔적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이와 같은 성인들은 자신의 왜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까? 성인들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말은 성인들은 자신의 어떠한 공업에 있어서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 흔적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그것은 과거의 위대한 성인이라고 우리가 칭송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를 해서 업적을 남기겠다. 그건 보통 사람들이죠. 성인은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오자 같은데,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민년이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건 조금. 만약에 오자가 아니라면,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조금 말이 안 됩니다. 불사불면하예요. 생각하지도 않고, 성인들은
애써서 하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논어에서도 공자재자가 공자는 무와 무필, 무고, 무한. 이런 말을 했었죠. 그죠? 예, 그런 뜻이죠. 종용중동. 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뭐를 내가 업적을 쌓기 위해서 그와 같은 생각이라든가 힘들어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종용중동.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도에 맞춰서 인력으로서 능히 할 바가 아니다. 장자가라 말하기를 대는 가히 가라고 이룰 수가 있지만 요것도 위자가 잘못됐죠. 예, 여기로 봐서는 위자 이렇게 돼야 되죠. 아, 또 참. 이게 참 해석하다 보면 저도 예. 이것도 예, 오자죠. 이때 위 따라 할 수가 있다. 이것은 대는 가히 할 수가 있는 거지만 화는 예, 무엇인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완숙함에 있을 따름이다. 예. 성이 불가지지 극지위신이다. 성으로서 가히 알 파악할 수 없는 것. 예, 성은 성으로서 예, 존재 조건이죠. 가히 파악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일러서 신이라고 한다. 정자가 말하기를 성불가지는 성의 그 지극한 미묘함으로써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예,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바니 다.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성인이라고 하는 위에, 성인 위에 또한칸 높은 신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성인 위에 또 그보다 더 높은 1등이라는 말 요즘에 우리가 쓰죠? 1등, 2등. 하나 더 높은 단계에 신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악정자는 이두 가지 중에 가운데 있고 네 가지 아래에 있다. 돈, 무릇, 선신지간에 있다라는 소리죠. 이두 사이에 있다는 것은 관어기 종어 좌어, 좌어를 그 따라가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왜냐하면 좌어는 부실한 사람이고 다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악정자가 이와 같은 처신을 했는데 맹자가 조금 부족한 데가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비들의 그 거취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세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유적이에 있어서 혹 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장자가 말하기를 안연이라든가 악정자는 모두 자. 인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았다. 예, 인을 왜 좋아했는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악정자는 지인 무락. 인의 뜻을 도왔지만 즐거움이 없어서 그 학계까지 그것을 치중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끊임없이 학문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자가 그 호학론이라고 하는 글도 썼잖아요. 우리가 그 논어에서 배웠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러한 소위를 이른바 다만 그 선인이 되려고 선인과 신인이 될 따름이다. 안자 같은 경우는 호학 불거나요. 예, 여기서 그 말은 나와요. 그 공자가 그때 당시 임금이 누가 제자 가운데 학문을 좋아하십니까? 물으니까 아내가 호학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두번 나옵니다. 학문을 좋아하기를 게으르지 아니해서 자 인과 지의 합치니 구체성이나니 여러분 요 구체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다만 미지성인지지다. 예. 구체라는 건 뭐냐면 아내는 성인의 틀을 갖추었지만 이런 소리예요. 성인의 전체적인 틀을 어느 정도 80% 90%는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성인의 어떠한 그 경지, 성인의 끝임에까지는 예, 이루지 못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해석 이거 또 잘못했네, 제가. 이거 또 잘못했어요. 지는 맨날 중에 해야 돼. 오직 다만 성인에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끝쳤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지 성인이 지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예.
이래야지 말이 되죠. 왜냐, 아내가 일찍 죽었잖아요. 요절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보통 사람들처럼 그래도 예, 오래 살았다면 분명히 성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구체했기 때문에 성인을 전체적인 틀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는데 홀로 예, 다만 성인에 이르지 못하고 끝이었다, 멈췄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아, 저도 여러분 막 즉흥적으로 막 그냥 바로 보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 조금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선비가 어렵게 여기는 어려운 반은 선비가 사실은 지금과 같이 쭉 덕목을 말하는 데에서 어렵게 여기는 것은 유적일 따름이다. 예, 이 초기 단계에서 나한테 그것을 실제적으로 갖추는 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 소리죠. 자, 능히 그것을 갖추게 되면 자기한테 갖추게 되면 자, 이런 말은 저는 좋은 말이라고 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이 성리학이고 뭐 맹자가 말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들이 봤을 때 저는 유적이라는 말 예, 나한테 갖추어지기를 힘쓰는 거 또는 구적이 예, 그런 말 우리가 그 대학에서부터 지금까지 배웠죠. 그러면은 거지 안 하고 자지심한다. 여러분 요 글자 생각하십니까? 요거 맹자가 앞서서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군자는 심조지 도니 깊이 조회를 도로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도에 나가기를 깊이 힘써야 되니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거지 안 하고 자지심해서 예, 취지 좌우에 공기원 안 하니 이런 말 했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맹자가 예, 도에 깊이 이루지 않았다면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을 추적해 보면은 반대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머리를 짜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불교인이든 교회를 다니시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라든가 예, 부처님 말씀 가운데는 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말들, 미묘한 말들이 있는 거예요. 예, 거지한 거하는데 편안하다, 여러분. 거하는데 편안하다. 편안합니까? 욕구 불만이죠? 욕구 불만입니다, 저도. 예. 현실에 대해서 항상, 예, 부정한, 예, 불만스러워. 내 자신이죠? 내가 처와 있는. 이 거라고 하는 것은 빈부, 가난하고 미천한 상태에서도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럽니까? 예. 부해지려고 마음은 항상 초조 불안하고 다구치게 되고 그러죠. 그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도 솔직히 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해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주위에서 돕는데 돕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거지 안 하면요. 좌우에서 돕는 게 돕는다는 거예요. 예. 취지 좌우에 예. 그 돕는 게 심해져서 그 근원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크한 것을 가히 훈치다. 여기서 말 달리갈 훈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예, 주역 곤계에 나와요. 말이 순종해서 가는 것을 훈치라 그래요. 순종하다. 말이 순종하다. 예.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한낱 여기 도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오면은 좋은 뜻이 아니죠. 한낱 가욕지위 선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만약에 약존 약무 있기도 하고 유적이 신이라고 그랬죠. 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좋은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예, 그런 거죠. 누군가 무엇을 바라는 것 좋은 사람을 바라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선인데 예, 그것만 알고 어떨 때는 실천해서 나한테 갖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어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평범사님들이 그랬죠. 있다가 또는 없다가 또는 없다가 있다가 예. 그러면 능히 예.
세상의 소개, 세상의 변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적다. 누구나 다 세상의 변화를 받게 되죠. 그러면 미천한 신분이 되면은 불안하죠. 예. 그런데 거제안 하겠습니까? 거제안 할 수가 없죠. 예.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되었던, 나쁜 일이 되었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좋은 일에만 감사하죠. 그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천한 상태에 있을 때 편안하지 못하다. 그거는 편안한 게 아니죠. 예. 윤씨가 아뢰되 가역지 선으로부터 성이 불가지어 신에 이르기까지 상하가 알고 보면 하나의 이치다. 하나의 이치다. 예. 이게, 이런 게 재밌는 거죠. 윤씨가 아뢰되 확충해서. 그것을 확대하고 충만하게 해서 신에 이르게 되면 뭐라고? 불가득이 명이다. 예. 그것을 이름지었다. 그것을 얻어서, 그와 같은 것을 얻어서, 예. 이름 부를 수가 없다. 예. 자, 오늘은 글이 짧은 관계로 또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태백의 글인데, 예, 이거는 시는 아니고, 예, 짧은 단문이에요. 그런데 이태백의 이 글이 예, 비교적 명문이라고 해가지고서 고문진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 춘향, 봄, 어느 봄, 밤에 유설이죠. 도리원에서, 예, 도리, 오약꽃과 오약꽃이, 예, 그러니까 복숭아와 오약꽃이 피어 있는 정원에서 연애를 갖추면서 거기에 글을 쓴 거예요. 무릇 아마 어떤 시 같은 것도 썼는데 이태백의 글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릇 천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당시에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처럼 유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유가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가적인 장자의 기풍을 이 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태백은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유가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유가적인 경우도 있고 불교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은 천지는 우리가 쓰죠. 만물의 영녀. 영녀라고 하는 게 요즘에 말하면 여인숙이다. 이 소리예요. 여관. 여관. 사람이 머무르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런 소리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잠시 만물이 머무는 여관 같은 것이다. 여기서 많이 글이 생략되어 있죠. 만물이 머무는 뭐 이렇게 해수 쓰질 않고 바로 그냥 만물의 영녀다, 여관이다. 이렇게 하죠. 광음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빛이죠. 광음 자체가 빛이죠. 요즘에 말하면 시간이에요. 세월. 여기서는 세월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백대의 예, 오랜 세월에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어떠한 예, 공간적인 개념. 광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 예, 이것은 하나의 만물의 집과 같고 모든 시내가 모든 세월이 지나가는 나그네다, 과객이다. 예. 부생이 양몽하니 자 덧없는 인생이죠. 우리가 이제 살다가 젊었을 때는 여러분 인생이 덧없겠습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마구 그러죠.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가서 죽음의 목전이 달았을 때 지나간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길다고 여겨졌던 세월이 꿈과 같은 세월이라는 거예요. 마치 꿈과 같다. 예. 덧없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생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육아에서는 쓰는 말 용어가 아니죠. 부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인생은 덧없다. 예. 한낱 꿈이다. 이러는 거. 예. 소위 말해서 장자의 기풍이죠. 예, 불가에서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위환 기하오, 일단 토가 하오, 이렇게 되죠. 그 즐거움이
얼마 이겠는가. 즐거운 날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굳은 날이 훨씬 더 많죠. 예. 즐거운 날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즐겁게 느껴졌던 건 한 20%, 뭐 아주 뭐 저간사람, 해피한 사람들은 한 30% 되겠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고통이죠, 거의. 예. 이거는 여러분 그 확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요. 예. 옛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정말로 멋진 문학적으로 예, 멋진 얘기를 해요. 옛날 사람들이 병촉 야유는 예, 여기 토는 야유는 자 밤, 옛날 사람이 밤에 촛불을 잡고서 밤에 논의는 거 예, 논의는 거 진실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양유이하다. 예,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을 되게 이 말을 되게 좋아하죠. 예, 중경서 제가 글을 쓸 때 양유이하다 또는 여러분 개유이하다, 예, 개유이하다 모두 다 어떤 이유가 있다. 아, 이거 저는 여기서 예, 인용을 한 거예요. 예, 제가 이걸 어디서 썼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중경 선생이 증상을,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증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 중경 취증, 중경의 증상을 취한 데 있어서 취해가지고 글로서 남겼잖아요. 그죠? 중경이 증상을 모은 데에는 양유이하다 또는 필요이하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예. 반드시 이유가 있다. 진실로 이유가 있다. 멋있죠? 예. 이 표현이 참 멋있죠, 여러분. 예. 하물며 양춘이 예, 봄에 예, 이제 뭐 그 한 뭐 3, 4월 지나서 5월 달 그렇게 따뜻한 봄날에 영경으로서 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가 낀 경치가 나를 부르고 예, 나를 부르고 되게라고 하는 거는 예. 이것도 장자의 용어예요. 땅이에요, 땅. 예, 땅이 나한테 문장을 빌려주었다. 예, 문장을 빌려주었다는 소리죠. 그때 그 도리의 방원에서 오약꽃, 저기 뭐야, 그 복숭아와 오약꽃이 핀 정원에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거죠. 자, 천륜의 낙사, 즐거운 것을 예, 기술하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 글을 쓰는 데에서는 장자고 뭐 그 불가고 막 유가고 간에 막 쓴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천륜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것은 유가적인 예, 유가적인 개념이죠. 예, 유가적인 개념이죠. 예. 군수 예, 많은 그 아. 이것도 예, 군대정서 이거 숫자가 빼어난 숫자로 해야 되는데 예. 아 이거 이게 글자를 아, 제가 확인을 못했네. 예. 군계 군수 준수라고 하는 거는 예. 여러 빼어난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때 모여 있는 사람들이죠. 예. 요거 아마 군계 여기서는 준수 이렇게 써 있는데 예, 맞겠죠? 예, 그냥 중국 그 저기에서 복사한 거니까 젊은 빼어난 영재들이 수재 영재들이 모두 해련이 됐다. 이 사람의 해련은 사해련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 여기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사해련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예, 훗날 그 저기 뭐야 한나라 이후의 그 동진 시절에 문학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그 시문에 능했던 사람인데 특히 예, 사부의 사부라고 하는 예, 문학에 대해서 뛰어났던 거장들이에요. 문학적으로 출중했던 사람이야. 그러니 자기 주위에 있는 젊은 수재들은 전부 다 해령과 같은 문장 실력을 뽐내는데 이런 소리예요. 내가 오인 영가에 그러니까 여기서 오인은 200을 말하는 거죠. 내가 노래를 을품에 홀로
강나게 부끄럽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반어법이에요. 여기서는 독참 강락이라 또는 뭐 허라. 나는 홀로 강락에 부끄럽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이 강락은 누구냐면은 사령문이라는 사람이 동진 시대에 아까도 말씀 사부 문학의 최고의 대가예요. 예,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자연에 대해서 그 경치를 읊는데 시부 그 사부 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체로서 글을 이룬 사람이에요. 나는 홀로 강락에 부끄럽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거는 잘못 봤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더러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자, 옆에 있는 젊은 후배들은 모두 사회령과 같은 시문을 뽐내는데 내가 노래를 부르매 홀로 강락에 부끄럽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토가 독참 강락 호라가 아니라 강락가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현토가 붙어야 돼요. 나만 홀로 사령운 선생 시부에 부끄럽겠는가 이렇게 이런 소리죠. 예, 자기 포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태지가 이런 정도의 그 사령운 선생에 능가하는 정도의 자기는 글을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한 거죠. 난 그보다 못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네. 예. 홀로 나는 홀로 강락에 부끄럽구나. 물론 이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나만 홀로 강락에 부끄러울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취사 선택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예. 유상미의 그 유상이라는 우리가 감상하다의 소리죠. 경치가 이렇게 아늑한 것을 감상하는데 끝나기도 전에 예, 끝나기도 전에 높은 소리들이 예, 맑은 기운을 내뿜는다.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여러분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시국이라든가 인생이라든가 철학에 대해서 논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고담이에요. 그것이 예, 대화가 이렇게 잘 이루어졌다 이런 소리죠. 맑아졌다 이런 소리죠. 그때 경연을 열고 경연을 열어서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 이렇게 구슬, 아름다운 구슬로 엮어 만든 어떤 그런 것인데 여기서는 예, 좋은 잔치상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잔치상 열어서 꽃 사이에 앉아 있다. 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 꽃 사이에 앉아 있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을 날려서 달에 취한다. 이거 멋있죠? 달빛에 취한다. 이것은 술잔이에요, 우상은. 예, 깃털 모양 술잔이라는데 그냥 술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잔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예, 그런 소리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달빛에 취한다. 여러분 한 저기 그 이태백이 달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예, 불유가작이면 아름다운 글을 이루지 못하면 어찌 예, 못한다면 어찌 아회 평상시에 품어 있는 자기만의 생각을 예, 필 수가 있겠는가? 그래다 다 피는 거죠. 만일의 경우 시를 이루지 못하면 예, 금곡주에 따라서 예, 그 금곡주의 그 숫자대로 예, 벌칙을 내리겠다. 예. 만약에 시를 못 주면 이 사람이 술 주고 또저 사람이 술 먹이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말 벌주죠. 벌주를 예, 주겠다는 거죠. 뭐 그런 여기서 끝납니다. 예, 너무나 짧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대로 고인병촉 야유는 양유이야. 저는 그 말을 너무나 예, 문학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중경서 독법이라든가 글을 쓰면서 항상 강조했던 게 옛날 사람이 어떠한 증거를 모으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중경에 나타난 증상들이 있죠.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놓쳐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왜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증상이 경우에 따라서는 병의를 나타내고, 어떨 때는 병성을 나타내고, 어떤 때는 병독을 나타내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또는 병세, 또는, 예, 병기가 되고, 그러니까 처방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증상이 변해 가는데, 요로처라고 제가,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이한영이라는 사람이 저런 글에서 다 패러디에다가 쓴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글도 굉장히 유명한 글이에요. 이 글은 아마 고문점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워낙 유명한 글입니다. 유석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아주 짧은 글인데 우리가 한번 감상해 보죠. 산 불제고 유선즉 명이다. 산은 높은데 있지 않고 신선이 있으면은 좋은 이름을 얻게 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산은 높을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산 부재고는 산은 반드시 높을 필요가 없다. 높으면 좋죠. 그러나 높지 않더라도 산이 비록 높지 않더라도 신선이 있으면은 그 산은 명산이 된다 이 소리. 명산이 된다. 신선이 있으면. 자, 요 짧은 글에도 이거는 유가의 글이 아니죠. 예, 소위 말해서 그 후대의 도가 계열의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 사람이 도가 영향을 받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옛날 글에는 전부 다 많은 어떠한 그 사상적인 것이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유가적이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현이라고 했죠. 예, 현이라고 써야겠죠. 예, 현. 예, 유현증명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함축적이죠, 멋지죠. 물은 깊을 필요가 없다. 깊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예, 용이 살고 있으면 그 물은 신령한 것이다. 사시 누실, 그러니까 자기를 빗대는 거예요. 예, 이 바로 누추한 집이 내 아의 덕이 향기로운 곳이다. 이 누추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누추하지만 알고 보면 거기에는 나의 덕이 넘쳐나고 향기로운 곳이다. 이런 소리죠. 예. 태흔이, 자, 이끼 낀 자죽. 이끼가 그럼 어떻게 되죠? 부르스름하죠. 이것이 계단 위로 올라와서 상계. 상은 동사로 해석해야 돼요. 위에 계단이 아니라 계단으로 올라와서 푸르다. 예, 푸르는 것은 뭐죠? 이끼 색깔이 푸르죠, 여러분. 예, 우리가 옛날 이렇게 그 오랜 인적이 드문 곳에 가면은 그 이끼 낀 자죽이 푸르게 올라오죠. 예, 다리에. 그것은 무슨 무엇을 뜻하죠? 사람이 흔적이 없는 것을 뜻하죠. 사람이 오고 가면은 이렇게 계단에 푸른 이끼가 끼어 있겠습니까? 닳아져서 없어지지? 예, 뭐 해석에는 그런 말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땐이 사람이 굉장히 고독하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그와 같은 덕을 닦으면서 대인관계는 별로 없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초색이 푸르른 그 색깔이 염주로 들어왔다. 이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커튼이죠. 커튼 같은 거. 커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커튼 사이로 들어와 푸르다. 그 푸른 빛이 이렇게 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 푸른 빛이 주려움을 통해서 들어와 푸르다 이런 소리죠. 담소에 담소하는데 홍유라고 하는 건큰 선비라는 걸 홍유라 그래요. 큰 선비. 홍은 예, 큰 가오리 같은 새를 말하거든요. 예, 학같이 큰 새를. 홍유라고 하는 건 옛날서부터 거유라는 표시예요. 거유. 예. 큰 선비. 아이고. 큰 선비.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예. 예, 죄송합니다. 거유. 바쁘니까 그냥. 예. 왕래에 내 집에 오고 왔는데 백정이 없다. 백정은 예, 평범한 사람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예. 뛰어난 선비들만 있고 왕래에는 백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홍유가 여러분 뭐 흔합니까?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이끼 낀 자죽이 색깔이 이끼가 계단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예, 왕래에 백정이 없다. 평범한 백성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가히 예, 그물 예, 소금을 이렇게 치고 이런 소리죠. 금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 불경을 뜻합니다. 불경 예, 부처의 그 경전이죠. 불경을 열람해보고 그러나 거기에 그러면서도 사주기 음악이 귀를 어지럽힘이 없다. 그리고 안독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되면 됩니다. 안도. 책을 열람하는데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함이 없다. 여러분 책을 보면은 막 정신도 써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또 힘이 드는 거거든요. 공부한다는 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품이 뭐죠? 예, 도가적인 기품이에요. 기품입니다. 예, 남양 땅에는 예, 제갈의 제갈 공명의 그 초료가 있었고 서초계의 땅에서는 예, 자운의 양자운이라는 사람의 예, 정자가 있었는데 공자가 이르기를 하루지요 군자가 거처하면 어찌 노함이 있겠는가 이렇게 글을 그냥 예, 압축시켜 쓴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하나 예, 그 이렇게 그냥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걸 놓쳐요.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명, 령, 향, 청, 정, 경 여기 형, 정이 이거 뭐로 끝났죠? 예, 이응으로 끝났잖아요. 이응으로 받침이 이응으로 이게 바로 예, 운이에요. 운 예, 운율을 맞춘다. 예, 운율이죠. 운율로 딱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 운율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종의 이것도 고시의 형태예요. 자유롭게 예, 네 글자로만 쓴 게 네 글자 썼다가 다섯 글자 썼다가 막 이런 식으로 예, 여섯 글자로 썼다가 예, 막 병렬체로 쓰면서 예, 운을 이룬 거예요. 시 형태, 시의 형식을 이룬 거죠. 예,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예, 멋진 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말한 하루지유로 군자가 거처하면은 어찌 지저분함, 어찌 비루함이 있겠는가 소리죠. 왜? 군자는 덕을 숭상하는 사람이잖아요. 군자가 덕을 숭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초라하지 않다 이런 소리죠. 예. 이것도 명문에 해당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